안녕하세요. 리뷰빌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GS 편의점에서 신장교 보여가지고 지금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젤리예요, 젤리. 요즘 하도 젤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아이스크림 먹는 그걸 가지고 젤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딸기 스크류바, 젤리와 꽃갈콘, 고소한 맛. 원래 아이스크림인데 젤리로 나왔고, 과자인데 젤리로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소한 맛 젤리, 쫀득쫀득한 젤리, 짭조름한 양념을 솔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꽃갈콘, 고소한 젤리, 쫀득쫀득한 맛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한번 또 사봤고, 이거는 이제 딸기 스크류 젤리,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젤리 꽈배기 해가지고 이제 스크류바 맛이 나는 뭐 그런 젤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구매 욕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해본 스크류 젤리, 딸기엔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캔디리 50g에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캔디리 50g에 190칼로리, 사과 농축과즙이 고용분 70%, 딸기 농축액 0.01%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류와 젤리, 지방, 트랜스, 포화지방,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트륨이 약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들은 뭐 백설탄, 밀가루, 기타, 뭐 혼합제재, 식물성 글리세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근데 뭐 젤라틴 같은 거는 안 들어있나 본데? 그리고 캔디리 54g에 180칼로리, 옥수수 0.01, 플러스 고소한 맛, 시즈닝 0.95% 해가지고 이제 쫀득쫀득한 젤리, 고소한 맛, 꽃갈콘, 스트루바, 젤리. 한번, 그럼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꽃갈콘. 꽃갈콘이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막 설탕이 옆에 묻어 있고요. 어우, 고소한 꽃갈콘 냄새가 나긴 나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꽃갈콘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고소해 하고요, 쫀득쫀득해요. 근데 일반 젤리보다는 조금 더 식감이 조금 더 질기고요. 뭐 고소한 맛은 나네요. 나는데 그 설탕이 살짝 묻어 있어서 우리 꽃갈콘 먹는 그 맛은 나긴 나고요. 옥수수 맛이 아주 확 퍼지는데요, 이거 꽃갈콘은. 그런대로 먹을만한데 약간 질겨. 그런대로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애들, 초등학생들이 먹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스크류바 젤리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스크류바 젤리. 요거는 이렇게 진짜 스크류에 비비 꼬였네요. 이렇게 톱니목 모양처럼 이렇게 비비 꼬였어요. 비비 꼬였는데, 냄새는 스크류바 냄새가 나요. 딸기, 사과잖아요. 딸기 앤 사과. 냄새는 딸기하고, 뭐 그런 냄새, 과일 맛 향이 이렇게 살짝 나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깔은 아주 완전 스크류바인데요. 엄청 쉬어요. 엄청 쉬고, 꽃갈콘보다는 조금 덜 쫀득쫀득거리고 찐득찐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그런 맛이네요. 근데 너무 신해, 첫 맛이. 그래서 막 신맛 좋아하는 거, 쌀기, 사과 이런 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그냥 신맛이 나는데 오히려 꽃갈콘이 훨씬 더 맛있는 젤리인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너무 쉬워서 그런지 개인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여성분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꽃갈콘, 스크류바 젤리, 꽃갈콘, 고소한 맛 젤리, 쫀득쫀득한 맛 한번 기회 되시면 GS 편의점에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쫀득쫀득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꽃갈콘이 더 맛있다.